조용히 봤습니다. 가운데 에커맨의 그렇죠. 첫 득점. 네. 한성희 선수를 꼭 굳이 시간차, 앞쪽 시간차와 속공을 띄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자, 돌아가지 않을 때 한성희 선수를 백쪽으로 빼. 아, 쫓아가나요? 에커맨 안쪽. 네. 자, 오늘 경 스칼텍스. 나현정 언더토스로 에커맨! 네. 자, 에커맨. 우리가 늦었고요.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에커맨! 네. 터치아웃입니다. 올라갑니다. 에커맨. 자, 코스가 좋았고요. 네. 이나연의 선택. 에커맨입니다. 아, 네. 블로커가 낮은 쪽으로 잘 빼준 이나연 센터. 올라갑니다. 오픈. 대각선 에커맨. 네. 자, 백토스. 오른쪽. 그렇죠. 에커맨. 네. 돌았습니다. 네. 낮은 쪽을 잘 찾았습니다. 실비 됐어요. 반격 뛰는 GS 칼텍스. 이나연 높이 띄웁니다. 후이 니콜! 그렇죠. 아, 네. 에커맨의 득점. 공이 높게 뜨더라도 네. 지금처럼 빨리 뛰어가서 자세를 잡고 균형을 잡. 가운데 에커맨.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에커맨. 자, GS 칼텍스는 지금 선수들과 동선도 많이 붙이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이제 선리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경기를 운영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한송이 언더핸드 토스로 에커맨의 오픈 터치아웃. 네. 어려운 가운데 에커맨 지고 있는 에커맨 선수입니다. 예. 네. 에커맨 힘을 빼면서 이나연 뒤로 백어택 뜹니다. 터치아웃. 네. 에커맨. 연결하면서 연속 실점의 그 흐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서브였고 이나연 백어택의 커맨 들어옵니다. 네, 들어가네요. 뭐, 네. 팀 통산 공격 득점 뭐 15,000점 GS 칼텍스가 달성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길게 나가네요. 13대 18 5점 차 서브 좋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에이스 에커맨 이성희 감독입니다. 이제 GS 칼텍스는 서브 에이스 두 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백어택 맞불 떨어집니다. 네. 아, 지금은 그 언더핸드 토스 백어택의 커맨 터치아웃. 네. 후비 선수의 좋은 수비. 다시 한번 후위에서 연타로 갑니다. 터치아웃 에커맨. 네. 보다는요. 네, 좀 안쪽으로 꺾어 때려서 상대의 그 수비가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나연 후위에서 에커맨 들어옵니다. 네, 들어가네요. 이나연. 맞췄는 에커맨. 아, 안쪽으로 잘 때렸네요. 예.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죠. 예. 네, 16점에서 지금 동점 상황이에요. 어떤 팀이 더 집중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세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방향 에커맨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두 명의 블로커가 아닌 한 명의 블로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예. 때 이나연. 에커맨 힘을 실어봅니다.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네. 그 대신에 블로킹 높이를 올리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지금 블로킹은 조이스 한 명 밖에. 자, 이번엔 왼쪽으로 줍니다. 칸타 득점. 첫 득점에 에커맨 선수입니다. 디그 됩니다. 그리고 에커맨. 아, 각도만 네. 살리는 영리한 공격이 나왔네요. 자, 공이 살짝 길었고. 경기 동안에 64득점. 경기당 평균 32득점 정도. 있습니다. 에커맨 서브, 좋은 서브예요. 네. 오늘 초반에 서브 득점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생명은 네. 플레이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자, 지난 다섯 번의 경기에서도 세트당 1.77개 냈었던 GS 칼텍스의 서브. 자, 에커맨 끝냅니까? 끝났습니다. 아, 네, 들어왔네요. 네요. 다시 한번 에커맨은 어떻습니까? 아, 성공합니다. 자, 2단 연결의 차이예요. 동작하는 선수들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죠. 자, 지금도 조성원 선수가 정확히 지금 타이밍을 맞춰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로 잘라 들어옵니다. 자, 득점 성공하고 있는.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에커맨 선수고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외국인 선수가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또 수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에커맨 당연히 고칩니다. 자, 다시 공격.
자, 경기가 안 풀리는 날 그동안 3연패를 하는 동안 결정력 약하게 가면 그게 오히려 더 득점이 날 수 있죠. 아, 감독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군요.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에코맨의 터치아웃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루크 선수가 대신 계속해서 결정력을 초반에 집중력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에서 갈 때였습니다. 에코맨의 득점 3-1. 짧게 비속공 대신 왼손 찍어눌렀습니다. 에코맨. 네. 용도 성덕이면 GS 칼텍 선수들도 시즌을 포기할 법한데. 네. 입니다. 점토스. 에코맨 직선 공격 드러냅니다. 그냥 아쉬운 부분이 이나연 선수의 부진이라고 꼽아주셨는데. 네. 이도 위원은 동의. 에코맨 랩트 공격 들어갑니다. 안으로 집어넣었어. 공격성 부분율이었거든요. 조금 힘이 떨어지는 듯하게 보여졌었는데 오늘 초반은 그렇게 나쁘지 않. 중앙에서 백으로 후위 공격 득점. 오, 깊숙한 위치 살려냈던 데스티니였고요. 네. 네 발로 띄웁니다. 때렸습니다. 백어택 득점. 아, 어려운 토스. 표승주의 커버 플레이. 서브. 에코맨 랩트 공격. 깊은 정지윤 세터의 오픈 토스. 예. 이것을 대각선 가장 에코맨 후위로 제사람 맞고 터치아웃. 이제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에코맨 때립니다. 김희진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리시브 왼쪽으로 퀵 오픈. 아, 네. 나이스 토스죠. 뒤쪽으로 에코맨 백어택 성공입니다. 자, 13-9가 됐습니다. 에코맨 서브 안쪽에 떨어집니다. 헤일리 에코맨. 아, 서브가 그대로 깨뜨렸네요. 지금 서브 시브 어차피 받아냈으면 받아냅니다. 배우나 세워주고 에코맨이 뚫어냅니다. 지금 연기가 풀릴 것 같네요. 배우나 위단전 기어를 깔끔했고요. 에코맨 선수의 후위 공격 성공률 39. 언더토스 후위에서 에코맨 폴리 맞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에코맨 선수가 뒤로 때리는 공격을 많이 하는데 후위 공격에서 그 공격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후위 공격을 잘하고 있죠. 자, 주에스카 언더를 올립니다. 에코맨. 아, 이번에 타점 잘 잡아서 때려줬네요. 셋 포인트입니다. 후위에서 에코맨 득점. 공격수들의 공격 득점할 때 보면 세터의 토스 질과 상관이 있는 게 세터가 토스할 때 굉장히 스피드 있게 나갈 때 공격 득점이 성공률이 더 높아지죠. 네. 받는 선수들 대부분 약간